1억 사재기 완판녀 연정민입니다. 인셀덤을 하면서 콜드콜로 영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팔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영업을 할 때는 여러분, 배짱이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협상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객이 샵을 방문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할인 판매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40%를 할인해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대리점에 가면 해준다고, 특히 대리점장님들 이거 아셔야 해요.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은 본사에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계산 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제품을 쉽게 해달라는 대로 고객은 해주게 되면은 계속 더 해달라고 하는 게 고객입니다.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품을 할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할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구려에 팔리면 좋겠어요? 본인의 퀄리티는 본인이 높여야 합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싸게 판다? 여러분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롱런 못 합니다. 특히 인셀덤 700만 원어치 제품을 팔때 어떻게 여러분들 하세요? 막 할인해 주면서 파세요? 아니면 제가 받고 파세요? 고객에게 비싼 제품을 팔 때는 고객이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하세요. 뭐 하나 여쭤볼까요? 제품을 발라서 연예인처럼 되고 싶냐?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사람처럼 그냥 바르고 싶냐를 꼭 한번 물어보세요. 고객은 항상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화장품 쓰는 취지가 뭐예요? 예뻐지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비싼 제품을 팔수록 나의 가치를 팔아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싸게 판다, 할인 판매한다,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값을 주고라도 왜 나한테 사야 하는지, 높은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은 나는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할인 판매해서 못 팔겠다, 어떡하냐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약 같은 보상 내리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 나는 판매를 못 하겠다? 고객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직접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